올 봄에 측량을, 경계 측량을 한 것인데, 벌써 이저 빨간 것좀 사방에 묻혀지고, 옆에 바로 그 쇠말뚝 같은 것을 박아놓지 않았으면 벌써 이 경계선을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 경계선에다가 저 측량할 때 빨간 거를 박아주는데 그게 금방 없어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옆에다가 서로 경계에 있는 양쪽 그땅 주인이 서로 합의하에 말뚝을 같이 박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도 지금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 측량을 할때그집 둘레의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한쪽 면만 측량하는데 65만 원 정도 들었고, 둘이서 양쪽에서 합의하에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왜냐면, 한 20년 전? 10년 전에도 이 빨간 이 측량 표시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촉 치면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말뚝 같은 것을 박아놔야지 이게 이 경계 측량을 다시 또 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시에서는 어떻게 측량하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빨간색 측량이 보이고, 쇠말뚝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저 끝에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